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08일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봅시다. 16세의 린다 호가 그녀의 시인 고래 노래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올해의 시인 대회에서 우승했다. 스티브스톤 고등학교의 린다는 1000달러 상을 받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 시를 생각해냈다. 린다는 그 상금을 어떻게 쓸지를 벌써 결정했다. 새 스마트폰을 사기로 했다. 그녀는 막 그녀의 졸업시험을 치렀다. 그녀는 대학에 가서 바다동물들을 공부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 문장씩 가져와서 영어로 옮겨보기 전에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경쟁, 대회, 시합이라는 단어. 예, 그렇습니다. competition.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competition. 자, 시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poem. 그 다음에 받다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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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상금이라는 단어, 예, prize money, P-R-I-Z-E. 물론 prize만 해도 뭐 상품, 상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졸업시험 그러면 그렇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시험, school. 스쿨 리빙, 익제미네이션, 스쿨 리빙 익제미네이션, 졸업시험. 자, 자, 16세의 린다 호가 그녀의 시 노래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올해의 시인대회에서 우승했다. 동사는 우승했다요. 주어는 16세의 린다 호. 이거 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죠? 자, sixteen, year, year, year old. years old 하면 안 돼요. 뒤에 그 꾸미는 명사가 나와 있을 때는 단수로 sixteen year old boy, sixteen year old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죠. old Linda Ho. sixteen year old Linda, L-I-N-D-A, Linda Ho가 우승했다. won. 뭐를? 그녀의 시 고래 노래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올해 시인 대회에서 뒤에가 온 다음에 바로 목적어 바로 나옵니다. The British Columbia, The British B-R-I-T-I-S-H, Columbia, Columbia 스펠 어떻게 되냐? C-O-L-U-M-B-I-A, 예, British Columbia 올해의 시인. 자, 여기도 따옴표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Man of the Year 이렇게 그 타임지라는 잡지에 매년 그 나오는 Man of the Year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올해 시인 그랬을 때 Poet, P-O-E-T, Poet of the Year, Competition, showing P-E-T-I-T-I-O-N, Competition.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그녀의 시 고래 노래로 했으니까 with her poem 고래 노래 W-H-A-L-E whale song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올해의 시인이라고만 했는데 여기 사실은 젊은 시인 젊은 시인이었죠.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young이라고 붙입시다. 예. Young, young poet, young poet of the year competition. 예,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예, 16-year-old Linda Ho won the British Columbia Young Poet of the Year competition with a poem, Whale Song.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스티븐슨
스티브 스톤 고등학교의 린다는 $1,000 상을 받았다. 이게 한 문장이죠. 받았다가 동사니까 과거 시제로 하고요. 린다가 이제 주어가 되죠. 자, 린다. 예, L-I-N-D-A. 린다가 받았어요. 린다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얘가 어디 출신, 어디서 왔다 그럴 때 from을 써가지고 from 스티브스톤 하이스쿨이죠. S-T-E-V-E 스티브스톤 이렇게 쓰나요? 스티브스톤 하이스쿨. 얘가 받았어요. Received, R-E-C-I-V-E-D, received a prize of $1,000 상이니까 예, $1,000 쓰면 되겠죠. 달러 원 따따따따따 이렇게 쓰면 되겠죠. Linda from Stevenson High School received the prize $1,000.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 시를 생각해냈다. 동사가 생각해냈다요. 그리고 주어가 그녀가 되겠네요. 자, 무엇을 생각해내다 그럴 때 think of 이걸 쓰죠. 자, she thought of 과거 시제니까 she thought of 그 시를 the poem 언제 그녀가 봤을 때 when she saw 뭘 봤어요? 어떤 그림을 봤죠. a painting 어디에서? 엘리베이터에서 in an elevator E-L-E-V-A-T-O-R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Linda from 했고요. 자, she thought of the poem when she saw a painting in an elevator. 예. 다음 문장. 자, Linda는 그 상금을 어떻게 쓸지를 벌써 결정했다. 자, 여기 한 문장이니까 결정했다. 동사가 이제 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현재와 연관이 있을 때는 현재 완료로 가면 되죠. 자, 여기는 현재 완료로 갑시다. 자, Linda has already decided 뭐를 어떻게 쓸지를 how to spend 뭐를 그 상금을 the prize P-R-I-Z-E prize money 이렇게 하면 되고 새 스마트폰을 사기로 그랬어요. 여기를 여기서 끝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덧붙였습니다. 자, 새 스마트폰 사기로 to buy a new smartphone S-M-A-R-T-P-H-O-N-E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막 그녀의 졸업시험을 치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현재 완료로 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완료로. 자, she has just done she has just done 졸업시험 her school leaving examination 시험이 여러 가지 과목들을 치르나 봐요. 예, examinations 복수로 해야 되겠습니다. She has just done her school leaving examinations.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그녀는 대학에 가서 바다 동물들을 공부하기를 희망한다. 자, 동사가 희망한다. 가다. 이런 것이죠. 시제 현재로. 자, she 희망한다. hopes to 뭐뭐 하기를. 대학에 가다. go to university. go to university and 가서 and 공부하기를 study. 뭐를? 바다 동물들을 sea animals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hopes to go to university and study sea animals. 자, 이렇게 해서 예, 다시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쭉 이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예,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